YTN 뉴스의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6명 추가돼 이틀 만에 다시 400명대가 됐습니다. 다음 주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현 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과 사망자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요.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8명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안전하게 잘 이뤄지길 바라보고요. 코로나 시대 20대 여성 일자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성 3명 중 1명 이상이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고졸 이하 20대 여성은 이 수치가 약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20대 여성은 숙박 음식점,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인데요. 젊은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년 전 봄날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군사 연습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이게 대체 뭐길래 남북미 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건지, 왜 미국은 여기에 목을 매는 건지, 북한은 또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건지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부동산 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 연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국방부 대변인도 하셨습니다. 김민석 군사안보 외교 담당 논설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네. 명칭이 한미연합 군사 연습입니까? 네, 본래 이 이름은 예. 키리절브 연습이었죠. 예. 그래.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폴 이글이라 해서 독수리 훈련, 실백력 훈련 이 두 가지를 함께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름을 전반기 연합 지휘소 연습. 좀 애매하죠. 예. 21-1 그렇게 2021년 1 CCPT라 이렇게 공식 이름입니다. 예. 컴바인드 연합이고 예. 지휘수가 커맨드 포스트 트레이닝 뭐 그런 이름으로 약간 중성화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 트럼프 예. 정부 입장 때문에 사실 지난 1년간 진전을 보지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본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 기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1년 이상 공전했죠. 예. 계속 협상하고 또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40여일 만에 46일 만에 이제 임시 타결이죠. 예, 예. 사실상 타결이고 이제 합의하려면 이제 서명을 해야 하니까 타결이 됐습니다. 예. 예, 내용은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거든요. 예, 예. 1조 389억 원인데 그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해서 13% 예. 올리는 걸로 되게 합의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예, 우리 입장이 13%였습니다. 예. 13%고, 예. 과거에도 이제 그러면 매년 또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되, 실제로 그렇게 반영하고, 다만 4%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게 과거의 기준이었어요. 예. 그래도 이번에도 아마 4%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세부 내용 등 확인, 그 정식 합의는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정치 합의는 일단 이게 이제 그 가서명을 해야 되고요. 예. 가서명하기 전에 이제 각국에서 한국과 미국 내부 보고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대통령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예. 예, 국무회의에 통과하고 그러면 가서명을 하고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나 뭐 그 어간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온다고 합니다. 일본을 예. 거쳐서 한국 오는데 그때쯤에 아마 정식 서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미연합 군사 연습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예, 이 이제 본래 이름은 키리졸버인데요. 예. 키리졸버 훈련은 한미연합 정원 훈련입니다. 정원. 예. 그러니까 북한이 전면 남침했을 때 예.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미 동맹에 의해서 우리 혼자만 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정원군이 옵니다. 예. 정원군이 오면 그 정원군이 뭐 부산이나 포항 이런 데 도착하겠죠. 예. 그러면 그 부대를 일단 전방으로 추진을 시키고 전방에서 다른 부대들과 통합해서 전투력 발휘를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절차를 연습하는 겁니다. 북한의 남침에 예. 대비한 그 방어 훈련이군요. 그렇죠. 방어 훈련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것만 하면은 너무 이제 이 그냥 머리로만 하나 차지 않습니까? 예예. 훈련은 땀이 좀 나야 하니까 실제로 이제 한미 병력이 야외에서 기동 훈련을 하죠. 예. 예.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제대로 결합이 되는 건지, 또 이런 새로운 훈련에 대해서 잘 적응이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 보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네. 우리 땅에서 그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는 그런 연습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소극적이고 미국은 오히려 훈련을 못해서 좀 안달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왜 그러는 네, 그렇죠. 겁니까? 예. 사실 이게 이제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미국과 북한과의 1차 정상회담이죠.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여름 8월 달에 이제 예정된 그 훈련을 하지, UFG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훈련이 제대로 된 적이 없거든요. 생략하거나 뭐 축소하거나 그랬고. 예.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첫째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하려면 예. 북한을 좀 이렇게 좀 잘 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유도해서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훈련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정부 예. 판단이었어요. 예.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을 줄이고 이렇게 같이 했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미국은 계속 이렇게 갔다가는 훈련을 점점 못하게 되고 그러려면 부대가 있어 본들 훈련하지 않으면 전투력 발휘를 못하죠. 예. 네, 축구 선수가 밖에서 운동량은 뛰지 않고 안에서 스크린 앞에서 계속 그 몸놀림만 해서는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죠. 예,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훈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미군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 훈련에서 한 방울 땀은 전쟁 때 피 한 방울이 한 방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미군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좀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입장이고 미국 같은 네. 경우는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그렇다면 네, 사실 그 정부와 여권에서는 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굉장히 외쳤잖아요. 네. 이런 걸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그렇습니다. 그게 예. 사실 양면인데. 예. 훈련하지 않으면 전시작전 전환을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훈련을 하면은
북한이 화를 내고 뭐 그런 거거든요. 예, 예.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도 따라서 대비를 하는 측을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훈련을 방어 훈련이 아니고 북한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내부에서 선전을 해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비용이 다르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 의식에서 우리가 훈련을 안 해야 된다 하면 좀 부담이라는 게 정부 생각이고. 예. 그런데 훈련을 해야 그 우리가 제대로 이 전시작전권을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훈련을 해야 전작권 전환 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는 고민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게 지금 정부 입장입니다. 그 전작권 그 전환 검증도 몇 가지 단계로 좀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게 이제 세 단계인데요. 예. 첫째는 IOC, 초기 작전 능력.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FOC 해서 최종 완전 작전 능력. 예, 예. 그다음에 FMC라고 해서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아. 이 세 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근데 IOC는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FOC를 할 이 D단계를 해야 하는데 아. 그렇게 하려면 이 훈련을 전체적으로 다 해 봐야 예. 그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시험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치는데 국어만 쳐가지고는 뭐 수업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예, 예. 네, 그게 이제 절차가 남아있어서 이번에는 FOC를 결과적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단계를 다 거쳐서 검증이 돼야 전작권 전환이 되는데 네. 훈련조차를 취소하고 축소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조차도 좀 받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데 국정과제를 잘 못하게 된 셈이죠. 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북한은 이 훈련을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죠. 우리의 방어훈련, 한미연합 방어훈련은 북한은 북한 공격훈련이라고 내부적으로 광고 홍보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군은 전방에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뭐 기름도 들어가고 식량도 다시 들어가고 뭐 다른 건설 이런 현장에 보냈던 병사들도 다시 불러와야 되고. 아, 좀 금전적인 측면이 예, 있군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그리고 경제가 이제 일부 스톱이 되죠. 지금은 북한이 이 뭐 이런저런 생각할 틈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예, 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작년에 홍수 때문에 어렵고 예.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을 폐쇄해 가지고 지금 평양에도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훈련하면 김정은 국방 아주 저기 총비서죠 지금은 총비서는 입장이 매우 어렵죠. 예. 자 그러면 올해는 좀 규모를 축소해서 실시하게 됐는데 네. 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훈련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예. 일부는 정원 훈련입니다. 예. 정원 훈련이 이제 지휘소 그러니까 실제 병력이 오는 게 아니고 지휘소 깃발만 지휘관과 부대 깃발 참모들만 일부 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대 여러 많은 부대들 있죠. 수십만 명에 해당되는 거니까 예. 그중에 이제 핵심 포스트만 온다고 치고 그리고 그 부대가 부산에 도착하면 좀 이렇게 정비를 한 뒤에 전방으로 보내고 전방에 가면은 또 다른 부대와 합쳐서 전투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요게 일부 훈련입니다. 예. 2부 훈련은 북한이 어차피 남침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방어를 하다가 다시 공격으로 전환해서 예. 평양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2부 훈련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 2부 훈련을 생략을 했습니다. 작전 계획에 있는 일부를 하지 않기로 한 거고요. 예예. 그리고 그와 별도로 독수리 훈련을 하게 돼 있죠. 실제 이제 야외 기동 훈련인데 이 세 가지가 전부인데 그중에서
정원 훈련만 하고 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번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축소가 됐는데 네. 그래도 그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평화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네. 한미 그 연합 연습 군사 연습을 좀 축소하고 취소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번 훈련이 축소했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2018년 여름부터 훈련을 사실상 하지 않거나 아주 생략해서 했거든요. 예. 축소했기 때문에 지금 지휘관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병사들도 다 바뀌거든요. 다 전역하고 하니까. 그래서 한반도에 훈련을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런데 북한이 이제 지금 조그만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또 아주 폭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연초에 당대회 전원회의 이런 회의 하면서 노동당 규약 서문에 남북 통일 방식을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무력 통일로 바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된다고 봐야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강력한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야 평화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훈련을 해야죠. 체력을 튼튼히 해야 감히 상대방이 도발을 못하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훈련이 필요하고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는 훈련을 이제 하자고 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이 미군 장교들은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개인 보직 경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그러면 주한미군이 오고 싶어 하지 않죠. 혐오 지역으로 바뀌죠. 예. 기피 지역으로 바뀌는데, 그러 되면 한미연합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죠. 괜찮은 장교가 오기도 쉽지 않고, 예.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 숙제고, 우리 장교들, 지휘관들도 훈련을 제대로 해야 유사시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차원에서 훈련이 이제 정상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서 국가안보 외교 담당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를 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주제기도 했는데요. 네 글자인 이것의 명칭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2008년부터 한미연합사령부가 매년 봄에 실시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 지원군이 신속하게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훈련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좀 어렵죠? 1번 키 리졸브, 2번 키아누 리브스, 3번 키 커. 예, 키 컸으면. 자, 보기 다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 담당 PD가 바뀌고 이런 걸 너무 시켜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드네요.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 법제처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앞선 퀴즈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에 한 번은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죠.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집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하는 아파트가 인근 지역의 다른 매물보다 유달리 가격이 높기 때문인데요. 여러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고 다니다 보니까 인터넷 카페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을 내놓지 말라는 게시글을 작성해서 업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명백히 담합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까요? 네, 주택거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군요. 네,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오늘 사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1번,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번, 해당되지 않는다. 아, 명확합니다. 제 입장은. 인터넷에서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방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답은 1번.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예, 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금지하는 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을 유도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예. 또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유도하는 행위 등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예.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중개 매물로 내놓지 말라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예.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금지된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 이런 행위는 안 됩니다. 카페 같은 경우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팔지 말라, 특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라 이런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 있을까요? 네, 사례와 같이 이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좀 더욱더 이제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예.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3월 9일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이 되는데요. 예.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예. 방금 전 살펴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개정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발견하신 분께서는 1833-4324번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쪽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계속해서 드립니다. 오늘 1부의 인터뷰 주제기도 했고요. 네 글자인 이것의 명칭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한미연합사령부가 매년 봄에 실시하는 합동 군사 연습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 지원군이 신속하게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훈련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키 리졸브, 2번 키아누 리브스, 3번 이겁니다. 아무튼 이제 더 이상 퀴즈 안 내야겠다. 이거 이후에.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을 선물로 드리고요. 5892번님 정답 1번 키 리졸브입니다. 매근할 때마다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꼭 뽑아주세요 하시면서 조금 전에 키 컸으면 하실 때 자괴감이 든 것 같은 반응에 한참 웃었습니다. PD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